건강한 이야기, 건강을 찾는 이야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한약박사 김경우입니다. 우리 그거 하나 시작했구나. 자, 굴가이 한의사에 굴가이 한의사. 그거 에이, 안 했구나. 그거 안 했어. 자, 네. 굴가이 한의사 김경호 박사의 건강 거시기. 거시기. 가끔 이렇게 안 하고도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네네네. 같은데 좋습니다. 오늘은 체질에 대한 질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한의사분들이 체질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알레르기가 있어갖고 막 기침을 하면 그래요. 이 체질을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낫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막 그럼 낫게 해드릴게요. 체질을 바꾸는 거와 낫게 하는 거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 체질에 대해서 뭐 사상 체질, 뭐 소음이다, 템이다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좀 복잡하게 좀 하지 말고 좀 쉽게 네네. 체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예, 체질은 그런 것 같아요. 뭐 동서를 막론하고요. 서양에서는 기질론이라 해서 분명히 사람이 다르다라는 걸다 알았던 것 같아요. 거기도 보면 지금 사상체질하고 비슷하게 다 보시거든요. 똑같은 질환이 있는데 치료법을 똑같이 했는데 잘 낫지 않는 거죠. 사람마다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을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거의 이제 종점은 저희 사상의학이 종점으로 되어 있죠. 체질은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음양체질도 있고 오행체질도 있고 사상체질도 있고 또8 플러스 1 체질이라 해서 팔상체질도 있고요. 그 위에 여러 가지 체질도 보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체질의 방법이다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크로렐라 예전에 네네. 쇼호스트 했었잖아요. 네네. 판매하면서 맨날 썼던 게 체질 개선. 네네. 크로렐라. 체질 개선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질이 개선된다는 거지 체질이 바뀐다는 건 아니잖아요. 체질 사상학의 전통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체질은 바뀐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원래 갖고 있던 체질, 즉 A형을 갑자기 B형의 혈액형으로 바꾸고 O형을 A형으로 바꾼다.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질을 바꾼다라기보다는 체질을 개선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러지성 체질을 방금 질문하셨듯이 알러지성 체질을 갖다가 바꿔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30년 동안 이런 거 있어요. 실제 임상을 해보면 30년 동안 복숭아를 잘 먹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복숭아 먹는데 알러지가 생겼어요. 30년 하루 만에. 그러면 왜 그럴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이 그래. 난 복숭아를 네. 잘 먹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 생생히 기억나는 게 복숭아 과수원을 가갖고 복숭아를 먹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그때 그 고통은 말도 못 해요. 그다음부터 복숭아만 보면 막 가려운 거야.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네네. 근데 요즘에는 또 먹어도 괜찮아. 네. 근데 겁은 나.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체질이 개선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체질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거냐인데요. 저는 이제 보통 의사들은 체질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진 않고요. 예방하는 사람들이 체질이라는 용어를 좀더 많이 쓰지요. 비의료인들이거나 아니면 의료 쪽에서도 약간 예방 쪽의 차원에서는 체질이라는 용어를 쓰고 기본적으로는 질병이죠. 그러니까 두드러기는 알러지라는 질병이 생긴 거고 그 질병이 생기는 방법에서 이론적으로 알러지라는 용어를 쓰죠. 알러지라는 단어 자체가 면역 능력의 결핍 현상.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다. 꽃가루에 대해서 다 날리는데 나만 왜 예민하게 받아들일까? 진먼지 다 있는데 진먼지 왜 나만 예민하게 받아들일까? 남들 다 복숭아 먹는데 왜 나만 복숭아 먹고 이렇게 뒤집어질까? 나.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다라는 게 알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질병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면역력이 올라가고 건강해지면 그런 증상이 사라지기도 그 하죠. 개선된 거네, 그게. 그럼요. 그리고 대부분 저도 이제 뭐 주위에 한의사분들이 알러지 질환들 치료 많이 하시잖아요.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피부염, 수많은 알레르기성 뭐 질환 중에 뭐 아토피까지도 이렇게 잘 치료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치료 방법이 공격적인 치료들도 있지만 면역력이 결핍 현상이기 때문에 그 면역력을 올려주는 그 치료를 같이 병행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되게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다. 체질을 개선했다는 말은 A란 체질이 B란 체질로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런 용어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일반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경우는 체질 개선이라는 용어를 좀더 많이 쓰죠. 아유, 헷갈려요. 어쨌든 나는 모르니까 그냥 정리해 보면,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 개선보다는. 그렇죠. 질병을 고치는 거고 체질.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거. 네네. 그걸 이제 체질 개선이다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렇게 그렇구나. 체질은 바뀌지 않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체질을 변화시켰다, 체질을 바꿔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좀 맞지 않아요. 맞지 않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 면역력 개선되고 체질 개선된다는 거는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규칙적인 식사라든가 또 휴식, 네, 건강한 생각, 그리고 생각, 예, 예. 스트레스 안 받는 거. 기억나? 식보. 뭐 예, 처음에 신보, 신보, 정신, 정보, 네. 육체적 건강, 그다음에 식보, 그다음에 약보. 네, 기억나요. 그거 너무 좋아서 그래서 다시 복습을 했습니다. 네네. 자, 체질 바뀌지 않습니다. 개선되는 거, 면역력 증강, 그리고 병이 낫는 거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득 박사 김효석이었고요. 불가의 한의사 김경화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반갑긴 뭐 원래 정신이 없네. 시작부터 예, 끝까지.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